오,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자, Q&A 시작합니다. 민심 잡으려고 켰나? 제가 솔직히 지금 왜 방송을 켰는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예요. 내일 커머스 영상이 올라가야 되는데 여론이 시창 나 있어서 여론 돌리는 용도로 켰습니다. 솔직하죠? 막말로 지금 우리 회사가 거의 주주총회 수준이에요. 회사의 업무 보고와 그 거의 주주 수준이 주주. 예보링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진짜 아닌 것 같다. 재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송대익 진짜 여론이 왜 괜찮은 거예요, 진짜? 여러분, 송대익 여론이 괜찮으면 안 돼요. 뒤에 우리가 송대익 욕먹을 거 대비해서 하려는 재밌는 콘텐츠들이 지금 청문회니 뭐니 졸라 많은데 지금 여론이 생각보다 좋아가지고 당황스러워요. 자, 이제 진정한 소통방송, 이 개자식들이 원하는 소통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제가 다 이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좀 진지한 대답을 좀 이렇게 많이 원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진지한 소통을. 여러분들도 저한테 좀 편하게 대해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을 좀 편하게 대할게요. 예보링님 들어온 진짜 이유 알려주세요. 개인 채널을 핫도그에 소속시키려는 건지, 채널 주인 부재 중에 합류하려는 건지. 자, 제가 그 예보링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정확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예보링이랑 저희랑 그 저랑 그 사업을 몇번 했었어요. 세인트루스 숙박권 이벤트 이런 비즈니스를 몇번 했었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거를 진짜. 제가 막 영상 이렇게 찍어라, 이렇게 기획해라, 이렇게 업로드해서 해라 했는데 판매도 너무 잘하고 너무 잘해가지고 뭐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뭐한몇달 됐나? 그래서 유튜브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고 되게 프로페셔널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근데 이제 혼자 하다 보니 한계를 많이 부딪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도와주겠다. 기획이랑 뭐 썸네일 제목 업로드 하는 거나 뭐 그런 부분들 너 채널 색깔 안 잃게 도와주겠다 해갖고 온 거예요. 그게 답니다. 뭐 우리 채널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죠. 나오는 영상도 있고 안 나오는 영상도 있고. 왜냐면 회사에서 계속 같은 시간 오랜 시간 붙어 있으니까 그게 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 예보링 님이 우리 채널에 뭐 멤버로 합류했다라는 것까지는 좀 약간 좀 많이 갔고 그냥 회사의 차원에서 크리에이터로서 계약을 한 거지. 채널 주인 부재 중에 뭐 현서, 제이, 기동 그리고 최예빈 이렇게 해서 그 멤버로서 들어왔다는 개념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결이 맞고 안 맞고가 사실 중요하지가 않은 거죠. 왜냐면 결이 맞는 콘텐츠에는 나오더라도 뭐 같이 뭐 이렇게 꼭 모든 채널을 네, 소속사 개념으로 들어온 거지. 영상에 거의 안 나올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호흡이 좋으면 나오고 호흡이 안 좋으면 안 나오겠죠. 그거예요. 뭐 사실 정해진 게 따로 없습니다. 이제 됐죠? 예보링보다 송대익을 욕해야지. 그 댓글에 저는 완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송대익을 좀 송대익님은 전과자인 걸 감안해서라도 뽑은 이유가 있을까요? 오케이. 송대익을 그럼 드린 이유. 송대익도 일단 본인 채널 예보링이랑 똑같아요. 본인 채널을 혼자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결핍을 많이 느꼈고 그거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 대신 너가 우리 채널에 또 기여를 많이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슬슬 끼때 그렇죠. 뭐 그러다가 슬슬 낄 수도 있고 그러다가 슬슬 안낄 수도 있어요. 송대익의 분명히 기획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걔가 잘하는 게 있어요. 송대익 지금 좀 잠잠하긴 하나 또 그런 짓 하면 어찌 대처하실 건지 내보내야죠. 손절 쳐야죠. 송대익을 뭐 죽을 때까지 제가 잡고 갈 생각은 별로 없어요, 사실. 더 재밌는 영상을 위해서 뭔가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해서 하나의 시도지. 어쨌든 대익이가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무작정 죄송하다고만 하지 말고 어떤 부분이 잘못된 건지 다시 되짚고 하자. 뭐 이런 컨텐츠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대익이랑 제가 어쨌든 시간을 보내보니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니더라. 그러니까 영상을 재밌게 만들려는 의도가 지나쳐서 의도를 가지고 하다가 욕심이 좀 지나쳐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드리는 선까지 됐으니 그거는 잘못한 거니 그거를 인정하고 뭐 그렇게 가자. 약간 이렇게 됐습니다. 송대익은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뭐 송대익 예보링을 다시 한번 짧게 그냥 정리할게요. 짧게 정리하자면 이들이 그렇게 나쁜 놈들이 아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회사로서 그 크리에이터로 소속사로서 계약을 한 거다. 근데 콘텐츠에 출연을 할 수도 있다. 근데 지금 멤버 정도로 막 그렇게까지 하진 않을 것 같다. 우리도 왜냐면 억지로 막 그런 뭐 쟤네한테 우리가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게 없어가지고 굳이 막 여러분들이 싫어하는데 억지로 막 그렇게 하진 않아요. 제가 그 정도 꼴통 아닙니다. 또 희용님 퇴사하신 건가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희용님 퇴사 안 했습니다. 희용님 존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자꾸 퇴사를 했대? 회사 내 제일 미인? 뭐 현서제이가 뭐 그래도 제일 이쁘지 않을까요? 희원은 저 아래에 있을 거고. 왜? 기승님 자꾸 옆에서 저 불렀어요.
이재승이 김연아한테 회사 내 제일 미인 누구야 했어. 저 불렀어요 하고 나가라고 시키고 있어. 이재승이 시키고 있어. 시트콤 언제 하냐고. 진짜 하고 싶다. 우린들 그 잘됐던 컨텐츠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안 하고 싶겠냐고요. 여러분들 무한도전 하고 보고 싶죠? 그분들인들 안 하고 싶겠냐고요. 저런 중요한 일 있으면 소통할 생각 없냐고요? 아니 주주총회냐고. 너네 뭐 투자라도 했냐고 우리 회사에. 진짜 이해가 안 되네. 무슨 소통을 원하는 거야. 그렇지만 한번 최대한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입할 때 우린 돈을 냈고 형은 돈을 받았잖아. 그치? 돈을 받았지. 미안해요. 제가 최대한 더 소통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안해요. 악플러 고소근황 좀만 기다려주세요. 그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아마. 불새 편살 왜 안 하냐요? 어제 안 그래도 두 개 찍었어요. 급하게. 너무 찍고 싶어가지고. 우수님 재영입 개겨. 우순이한테 한번 전화해볼게요. 됐죠? 아 진짜 전화할게요. 우순아. 시청자들이랑 Q&A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생방으로. 너가 다시 돌아올 그 가능성이 없냐고 물어봐가지고. 너 있냐? 나? 어, 난 진짜 너가 왔으면 좋겠어. 글쎄 지금은 없는데 솔직히 말하자면은 나한테 뭐 나오고 나서 시간들이 있었잖아. 약간 영상 기획이나 크리에이터에 대한 생각이 많이 좀 사그라들었어. 그러면 요즘 뭐 하는 무슨 생각이 많이 들어 생겼어? 그냥 내가 내 앞으로 벌어먹고 살 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거지. 근데 그게 크리에이터가 아닌 방향인 것 같다고? 그런 것 같아. 크리에이터로서의 어떤 의미가 자질이 없는 것 같아. 있어, 너 있어. 아닌 것 같아. 아니, 내가 판단하기엔. 알았어. 하여튼 사람들이 아주 너 복귀 안 하냐고 재영입 안 하냐고 그래가지고 너 생각을 들어보려고. 근데 생각을 안 해봤어. 그래서 알았어. 어떤 방식인지 아직 모르겠는데 지금 너무 급작스러워서. 한번 그럼 다음에 만나서 얘기 한번 해보자. 조만간 보자고. 여러분 7PM 라이프 좀 많이 구독 좀 해주시고요. 뭐 지금 이게 다예요. 뭐 제가 뭐 일부러 안 하는 거 저는 진짜 그 같이 일하고 싶은 생각이 많고 근데 우순이가 뭐 본인만의 그런 뭐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막 공격적으로 설득하기가 조금 그렇긴 해요. 괜히 친구 사이가 부담스러워질까봐 얘도 저한테 일방적으로 계속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는 게 사실 되게 불편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괜히 막 회사 위에서 막 설득하다가 개인적인 관계가 좀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막 너무 많이 이렇게 우순이한테 부담을 주고 싶진 않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방간 재열은 지방간 걸려서 지금 지방간 재열이 시간을 쓴 여력이 없는 게 메일제이가 요즘 또 너무 잘 되고 있어서 메일제이에서 또 하는 것도 있고 그 정재열이 막 또 의욕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하는 게 그 좀 네, 좀 어려워요. 알콜 트립 하고 싶은데 알콜 트립도 하고 싶은데 진짜 너무 힘들어요. 알콜 트립 한번 찍으면 할게요. 알콜 트립도 할게요 빨리. 왜냐면 채널 주인 부재중으로 바꾸고 나서 알콜 트립도 메인 컨텐츠를 넣으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자, 알콜 트립 해야 되겠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콜 트립 생방에서 너네가 지랄하니까 알콜 트립 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물들 지금 진짜 다 얘기하고 있죠. 다 얘기하고 있죠. 시트콤 찍을 때보다 촬영 개수가 현저히 줄었는데 현서제이 언니는 개인 채널 말고도 하는 게 있나요? 여러분 10분짜리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열심히 일해요 저희 다. 지금도 봐봐 불금인데 아직 회사에 사람들 많이 일하고 있잖아. 이게 그 너무 컨텐츠 만드는 거에 대해서 너무 너무 당연하게 아무렇지 않게 보는 시선이 좀 나는 그게 좀 안타깝긴 해.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희. 그러면서 돈도 벌어야 회사도 유지할 수 있고 해서 그런 커머스 하고 하는 거지. 네. 너무 똑같은 커머스만 하시는데 다양해질 순 없나요? 오 좋아. 좀 다양하게 그림 저희가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로 회사를 돌리고 이렇게 채널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또 시트콤을 해요. 시트콤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집이 필요하죠. 그리고 카메라 장비 필요하죠. 카메라 그 찍는 사람 필요하죠. 편집하는 사람들 필요하죠. 진짜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은 있죠. 있는데 하는 거죠. 변화가 불가피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스타트업이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 회사를 운영하고 성공시킨다는 건 정말 어려워요. 정말 말도 안 돼요.
작년 재작년 동안 망한 회사가 30%래요. 원래 있던 회사가 30% 망했대요. 이름 다시 핫도그로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여론이 이래도 구독자는 계속 늘고 있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진짜 그 댓글과 실제 여론은 좀 달라요. 커머스 숙소 말고 여러분 근데 커머스 해가지고 판매해가지고 괜찮은 것들이 많아요. 제이가 이번에 코닥 팔아서 혜택 보신 분 되게 많잖아요. 진짜 좋은 조건인데. 뭐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 저의 도전이나 뭐 여러가지 행보를 응원해주시는 분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는 분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불가피하다고 생각해요. 결과로서 증명하면 되는 거고, 결과로서 여러분들한테 더 재밌는 영상으로 이제 보여드리고 이렇게 잘 조율해가지고 여론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 모두가 좋아하는 영상 만들면 되는 거니까. 도인트 존스는 매출이 잘 나와서 계속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여러분들 되게 좋아하니까. 직원 채용은 안 하시나요? 직원 채용은 하고 있어요 지금. 일단 지금 회사 총무 뽑고 있고 PD도 좀 더 뽑을 생각이고 MD도 뽑고 있고 막 헤드헌터 통해 헤드헌터들 통해서 그 본부장급의 그 이제 직원분도 좀 채용 많이 하고 있고 면접도 많이 보고 있어요 저희 되게. 회사는 지금 엄청 열심히 하고 있고. 재열이 오빠 힘들어하던데 어떤 것 같아요? 그만둘 수도 있는 건가요? 정재열이 그만두진 않을 거예요. 몇 개냐고요? 호주털. 정재열이 그만둘 몇 가닥이냐고 하지는 말고요. 꼬치털 안 밀었고요. 정재열이 그만둘 일은 뭐 거의 없어요. 없죠. 뭐 지금 영혼의 파트너인데. 팬미팅 계획이요? 팬미팅이 여러분 그 술술로 오시면 진짜 자주. 전 지금 술술 거의 한 열흘째 하루도 안 빼고 나가거든요. 오늘도 나갈 거고 이따가. 아, 저 YSSS 저분이 되게 그 힘주는 댓글을 많이 하시네.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좋아해 주시는 분들 훨씬 많으니까 힘내자. 뭐 이런 얘기 해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불새 편살하면 송대익 같이요. 이번 거는 송대익 같이 찍었는데 또 모르겠어요. 광고가 많긴 하네요. 광고를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사실 좋아할 일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잘못됐어. 뭔가 유튜브 문화가 잘못됐어. 광고가 많이 하면 팬들일수록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 돈으로 뭔가 더 좋은 콘텐츠들이 나오겠구나 하고 지지를 해줘야 사실 난 맞다고 보거든? 근데 요즘 왜 이렇게 광고가 많아졌나? 왜 커머스를 하나요? 약간 이런 댓글을 하는 게 난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진짜 팬이면 우리가 막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많이 힘들었는데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 이런 콘텐츠도 보고 싶어요. 앞으로 이런 거 해주세요. 이런 더 투자를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진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광고주가 적이 되고 막 그런지 모르겠어. 이해가 진짜 잘 안 돼. 광고나 커머스나 많이 해서 잘 될수록 여러분들이 더 즐길 수 있는 좋은 콘텐츠들이 많아지는 건데 참 이해가 안 된다 이거지. 뭐 영상이 재미없어서 그러 욕하는 거는 받아들여야죠. 더 재밌게 하죠 사실. 자, 그 질문들은 다 이제 얘기한 것 같은데 많이? 그죠? 그 우리 회사와 우리 채널들과 우리 크리에이터를 누구보다 그 애정하고 이거를 누구보다 더 성장시키고 싶은 사람은 당사자들은 사실 저랑 이제 우리 회사 직원들일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면서 수정을 해가고 또 보완을 해가고 하는 건지를 그 뒤에서 하는 노력을 사실 알면 이렇게 막 그 뭐 이렇게 비난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뭐 그거 다 보여지지 않으니까 뭐 좀 원하지 않는 쪽으로 간다고 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이해는 하는데 조금 더 믿어주시면 저희가 더 잘 해볼게요. 더 재밌게. 사실 그 너무 또 실망스럽고 뭐 이러면 사실 안 보면 되긴 해요. 요즘 피식대학 재밌더라고요. 피식대학 많이 보셔도 되고. 기동 멘탈 걱정됨. 겉으로는 안 힘든 척해도 이게 CEO로서 무너지면 안 되니 존나 힘든 거 어깨 존나 무거울 듯. 그건 아닌 것 같아. 지금 머릿속에 떡볶이 먹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나. 언제쯤 생방을 빨리 각 잡고 끄고 가서 떡볶이를 먹을까 이 생각만 지금 하고 있어서 사실은 네. 죄송하지만 별로 힘들진 않습니다. 지금 이런 과정마저도 사실 전 되게 즐겨요. 팬들한테 너무 애정이 없어 보여요. 애정이 없지 않죠. 어떻게 애정이 없겠어요. 네, 좀 더 폭넓은 광고를 해달라. 뭐 알겠습니다. 뭐. 결혼식 사회 제가 보겠죠. 뭐. 근데 결혼 사회 본다 그러고 그냥 안 갈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사실 콘텐츠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그럼 이재승이 급으로 올라가서 제가 MC를 보겠습니다. 결혼식 사회 하는 것도 꽤 재밌을 것 같고. 다른 채널에서 섭외 안 들어오냐고요? 섭외 네, 들어와도 사실 잘 안 하긴 해요. 방송국에서 섭외가 진짜 많이 와요. TV에서 거의 안 합니다. 거의가 아니지 아예 안 하지.
방송 국가 안 하는 이유는 그냥 뭐 굳이 뭐 더 유명해져서 뭐 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냥 우리 채널이나 잘하자. 방송 나가갖고 우리 채널이 신경 못 쓸 바에 그냥 우리 채널을 잘하자라는. 왜냐면 방송이 시간이 또 많이 들고. 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사과할 일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사과 그냥 한 번에 할게요. 다소 생소한 유튜브계 광고의 방향이라 반발이 있는 것 같아. 나중에야 똑똑한 사람이었구나 느낄 때. 오 아주 나랑 보는 시선이 똑같구만. 저도 똑같이 생각해요. 지금 뭐 커머스 하는 것들이 많은 분들한테 좀 어떤 거부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맨 처음부터 지금까지는 여론이 진짜 많이 변했어요. 제가 뭐 잘못한 것들 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사과 다 드리겠습니다. 아니 또 이제 사과도 원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살찐 거 사과드립니다. 못생긴 거 사과드립니다. 그렇게 자신인데 왜 댓글 관리하시는 거예요? 사과드립니다. 댓글 관리한 점. 박민정님 못 고신 거 사과드리겠습니다. 비판과 비난을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아쉬운 걸 댓글 달면 악플이라 치부하고 욕하시는 게 아쉬워요. 사과드리겠습니다. 비판이든 비난이든 잘 구분해서 받아들이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100kg 안 넘었는데 사과드리겠습니다. 넘을 것 같아가지고. 채널명 바꾸고 후회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과드리겠습니다. 동떡으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외계인 영입 사과드리겠습니다. 극장호빵 안 하는 거 사과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예전처럼 재밌는데 조회수가 왜 떨어질까요? 분석 결과가 있나요? 분석 안 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재열이 형 울린 거 사과드리겠습니다. M자 탈모 못 보여드립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아 이 새끼들 존나 놀리는 사람. 가슴 비컵인 거 사과드리겠습니다. 소통 자주 하겠습니다. 소통 많이 하겠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남자인데 임신한 거 사과드리겠습니다. 몸 별론데 자꾸 탈의하시는 거 사과드리겠습니다. 똥 안 닦고 나온 거 사과드리겠습니다. 적국집 핑크인 거 사과드리겠습니다. 다 사과됐나요? 민심 잡으려고 다 사과하는 부분도 사과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를 좀 칭찬해 주실 수 있나요? 저 진짜 지금 좀 지치는데요. 너무 다 사과하라 그러니까 나는 왜 뭘 하기 위해 이 짓을 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또 갑자기 현타가 또 몰려오는데 좀 저를 또 칭찬을 좀 해주시면 다시 좀 자존감 회복하고 또 이제 일하러 가야 되거든요. 아 여러분들 그 하여튼 뭐 좀 원하시는 부분들이 좀 그 좀 해결이 된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송을 뭐 여태까지 좀 장난식으로 좀 싸우기도 하고 욕도 하고 그랬는데 좀 진작에 말씀드리면 어쨌든 누구보다 저희 채널을 이제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더 애정하는 시선으로 실제로 노력하는 시간이나 뭐 진심 정도나 하는 것들이 저희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저희 구성원들이 전부 다. 그래서 나온 선택들이 어쩔 때는 뭐 어떤 건 결과가 좋은 결과도 있을 거고 결과가 어떤 건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다 성공하면은 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것들이. 어쨌든 때로는 뭐 잘 안 될 수도 있고 뭐 어쩔 땐 잘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 실패를 두려워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좀 여론이 안 좋더라도 또 우리가 좀 힘이 빠지더라도 좀 넘어지더라도 해보고 경험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스토리가 저희 채널의 색깔이거든요. 많이 도전하고 많이 깨지잖아요. 거기서 느끼는 것들이 많고 저는 그거를 다 채널에서 담고 싶은 거예요. 모든 걸. 우리가 20대, 30대 때 할 수 있는 게 사실 뭐 돈이 많아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불알 두 쪽 갖고 시작한 거고 이제 그러면서 실패도 하고 잘 될 수도 있는 것들을 그냥 그러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과감하게 도전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욕먹기도 하고 하는 것들을 다 가감 없이 영상에서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좀 뭐 영감도 받고 또 뭐 이렇게 하는 걸 모든 걸 담는 게 저희 채널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실패할 때 욕먹는 것도 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잘 됐을 때도 또 아 기분 좋게 또 담고 하는 거니까 많이 좀 지켜봐 주시면 네. 때론 선택이 틀릴 수 있더라도 응원해 주시면 네. 저희가 많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동이 형만 더 힘들어지신 것 같은데 항상 묵묵히 응원해 주는 쾌차비들이 있으니 힘내시고 맘 편히 떡볶이 먹으러 가서 항상 응원해도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말로써 응원하는 것보다는 또 이렇게 멤버십도 가입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